시작하겠습니다. 네. 1952년 12월 20일 남자입니다.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,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연예인은 아니에요. 연예인은 아니고. 네. 왜냐하면 초년부터 이 사람은 가훈이 들어왔고 지금까지는 가훈이 끝이 나진 않아요. 아, 그럼 가훈이 공무원이거든요. 공무원인데 이 나이까지는 가훈이 있다면은 일반 뭐 시청 공무원, 뭐 동사무소 공무원은 아니고 뭐 국회의원 정도 되지 않나. 그런데 그 이상은 절대 안 돼요. 그 이상 안 돼요. 그리고 이 사람을 추구하니까 상문부터 들어오거든요. 집안에 상이 났거나 뭐 이런 거 좀 느껴지는데 그 상문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사주가 죽거나 까먹지는 않습니다. 괜찮습니다. 괜찮고 이제 이 사람은 은퇴해야죠. 은퇴요? 예. 이 사람 뭐 합니까? 뭐 나이가 있으니까 뭐 나이가 있으니까 뭐 대통령 나오려나? 대통령 절대 안 되죠. 대통령 사주 아니에요. 저 대통령은 다르게 보이는 게 있어요. 저는. 이 사람한테 그런 거 일도 안 보입니다. 일도 안 보이고 아직까지는 간운은 남아있다 하지만은 초년 중년처럼 간운이 그렇게 빛을 발하는 간운이 아니고 끝물 간운이에요. 박수 칠 때 떠나라. 봤죠? 예. 지금은 아직까지 이분이 간운이 남아있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주위에서 박수 치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옆에서 막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럴 때 내려와야지 멋지게. 저는 후배 양성을 하랍니다. 후배님들을 도와주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멋지게 내려와야지. 욕심낸다고 됩니까? 밥그릇이 있는데 대통령이 될 밥그릇으로 비유합시다. 대통령이 돼야 되는 밥그릇은 이만해요. 그런데 이 사람은 이만해요. 안 돼요.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모든 사람들 이야기합니다. 내 댓글에다가 야 그러면 지금 현재 대통령 밥그릇이 이만하다 말이야 미친놈아. 분명히 이런 댓글 쓸 거예요. 겉으로 보이는 성품, 천성, 성향하고 사주하고는 틀립니다. 겉으로 보이는 현직 대통령이 본인 애들 눈한테 밥그릇이 요만한지 더러운지 그거는 상관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밥그릇은 크단 말이에요. 구분에 앉을 만 나라의 자리에 앉을 만큼 크단 말이에요. 제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뭘 하신다고 하면 피디님이 뭐 때문에 이분의 점을 던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뭘 하신다 하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. 안 돼요. 안 됩니다. 그냥 이쯤에서 그냥 이제 조금 서서히 정리하면서 그냥 이래 막 그냥 막 우리 흔히 말하는 원로 대접 받으면서 이래 좀 이제 막 자라나는 새싹들 좀 많이 가르쳐 주고 키워주고 해야지 뭐 더 이상 욕심내 갖고는 안 되죠. 이게 또 이 사람이 여당인지 야당인지가 저한테는 어서도 중요해요. 왜 중요하면 만약에 야당이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다. 민주당이면 저는 이제 악플 감당해야 돼요. 이분이요? 네. 이상하게 있잖아요. 나 참 웃긴 게 저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거든요. 이 당 저 당도 아닙니다. 그냥 저는 무당이에요. 이상하게 국민의힘에 관련된 사람을 욕을 하면 악플이 한두 개 있어요. 예를 들면 열 개 중에. 그런데 이 민주당에 관련된 사람을 제가 조금 뭐 안 좋게 점을 나오잖아요. 한 여덟 개, 아홉 개가 악플이에요. 나 이 사람이 뭐 점으로서 민주당인지 국민의힘인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. 힘드네. 이 누굽니까? 이거? 이낙연. 이낙연 씨는 민주당 아닙니까? 와 모르겠어요.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민주당 지지자분들 너무 저를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. 저 나쁜 말 한 건 아닙니다. 그냥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. 이분은 대통령이 되기가 힘든 사주예요. 그리고 이 선에서 이제 좀 이제 서서히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게 저는 이분한테 더 많은 덕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분 무슨 크나큰 뭐 문제가 있어요? 아니요 없는데 네. 앞으로의 행보가 많이들 이제 궁금해지세요. 행보는 이제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해줘야지. 이분이 직접 앞에 서서 내가 주인공으로 나서기는 좀 그거 하죠. 아니 뒷감당 어떻게 해야 되나. 아무튼 좀 잘 좀 봐주시죠. 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